여자? 예, 여자입니다. 개유 신유 신유 걔 지금 93년생이네요 네 신유 또 신유? 네 임진유 그 다음에 신유 임순 임수 개 지금 네 개해 갑자 얼추 경민 정묘 무진 대운수 1입니다 30살? 네 30살 대운수 1 이 사진은 신금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걸록길이야. 걸록길이요?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네. 월지급제. 신금이 6월, 자기 걸록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진은 걸록길 개념이에요. 걸록길 개념인데 이 사진은 금백수천사주예요. 네. 신금일간이 신유수월에, 신유수월에 태어나서 임계수로가 천간에 올라가면, 투간되면 그 자체가 금백수천이에요. 머리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인계수가, 기억이, 인계수가 투간이 되든 안, 통거처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사주는 금백수청 사주다. 그럼 왜 금백수청이라도 걸록기계야. 왜냐면은, 이게 신금에서 투간되고 올라갔으면은, 상관격이 되겠지. 네. 월지급제격, 근록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네? 월지급제격, 월지급제격, 근록격,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한다고 했단 말이죠. 아까 얘기처럼 무토가 올해 태어났는데 네? 네. 다른 격, 뭐냐 병화, 정화가 통한되면 다른 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네. 근록, 양인격인데 네. 이때는 다른 격을 우선해서 따라가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이 사주에서는 신월에 태어났더라면 네? 네. 다른 격이 나타나는 거야. 네. 신월에 태어난 월지급제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신중 임수가 투간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주는 유금에서 투간된 게 없잖아. 네, 없어요. 유금에 투간돼봤자 신금 경금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유금. 투간이 없어. 네. 그러면 이 자체는 격이 평생 안 바뀌는 거야. 그냥 근록격이란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식신격에 상관이 나타나면 이거는 식신격 거의 파격이에요. 네. 네? 상관격에 식신 나타나면 뭐 파격으로 보지는 않아. 네. 길격인데 흉이 혼잡되면 그게 파격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흉격이 길신이 혼잡되면 네? 파격으로 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식상혼잡이잖아요. 네. 식상혼잡이라고 이 사주는 식상혼잡을 안 봐도 된다. 네. 그 이유는 단 하나 뭐냐 격이 식신격이 아니라는 거지. 격이 걸록격이라는 거야. 네. 격이 걸록격이 돼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용신이에요. 용신. 용신은 혼잡돼도 된다 그랬잖아요. 격이 혼잡되면 안 되지만, 네. 용신은 혼잡돼도 상관이 없어. 용신은 혼잡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용신이 혼잡돼도 상관이 있을 때가, 격이 혼잡돼도 상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하는 경우, 어? 제사하는 경우에, 격이 식신격이야. 네? 식신격인데 상관도 있어. 네? 이 경우는 괜찮아. 상관되는 경우.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격은 식신격인데 이게 상관이 혼잡됐어. 네. 그 경우에서 딴 제사라는 경우. 제사라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일간을 보호하는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식상은 안 가리는 거예요. 식상은 안 가립니다. 저 경우는 종잡제도 된다. 그 외에는 식신격의 재성을 영신할 때, 식신격의 편간을 영신할 때는 상관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식신격의 재성을 영신할 때 상관이 있으면 안 돼. 이 경우는 용신이야, 그냥. 이 두 개는 용신이 하나 떴다는 거야. 그러면 근록격, 월지급질격, 양인격은 용신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네. 1차 용신, 2차 용신 두 개가 있을 때 반드시 성격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사주는 뭐야? 1차 용신, 2차 용신이라기보다도 그냥 식상이 하나 있는 거야. 식상이 그냥 1차 용신만 있다고 하죠. 2차 네. 용신. 1차 용신. 1차 용신만 갖춰져, 갖춰진 거야. 그래서 머리는 비상할 거야, 머리는. 네. 어? 머리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야. 머리는 비상하다. 대체적으로 무속인들이, 목화가 강한 게 무속인들이 많거든, 사실은. 네. 이 경우는 금수가 이렇게 강한데 무속인은 거의 처음 보는 경우인데. 무속인 하기 전에는 완전 그냥 다른 일 했어요. 이거는 얘는 이 사주는 이과 사주야. 네. 응? 어? 네. 뭐 했어요? 그, 매 20대 초반에는 수제 구두 만들어서 파는 일, 자기가 장사한 거예요. 자영업을 하고. 이거, 이제 무속인 되기 직전에는 애견샵을 했어요. 좀 크게. 예. 다 장사는 크게 했어요. 나름. 그니까. 그니까 이제, 여기도 식상이 들어왔거든? 네. 이 갑을목 이때는, 이, 1차 용신 식상이 있는데, 식상 1차 용신에서는 재성을 용신한다 그랬잖아, 내가. 네. 재성이 들어왔거든. 2차 용신이 만들어진 거야, 이때. 네. 네? 이때는 동부무시 환장에 감독 들어왔어. 응? 네. 식상이, 식상이 밀어주지. 네. 일간도 강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돈 벌겠는데, 이때? 돈 벌겠는데? 돈 벌었어요. 당연하지. 돈 벌었는데, 누가 가져가서 날렸어. 당연히 벌어. 근데 이때 비급이 좀 강하잖아. 부모가 벌면 받아주는 거야, 벌면. 얘가 날린 건 아니고. 그렇지. 이게 비급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돈 벌어오면은 얘네들 이게 비급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진토까지도 이 금으로 합류해서 네. 금으로. 어? 육함으로.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은 빼빠지게 벌었는데, 결국은 비급들이 다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비급이 너무 강해. 그리고 이 재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성도 뿌리가 없고. 네, 뿌리가 없어요. 맞아요. 진토가 있지만 건물을 화했다고 볼 때 네. 재성도 뿌리가 없고 식성도 뿌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벌어도 그냥 나가기 바빠요, 저런 사주들이. 지금도 그래요. 어, 벌어도 많이 버는데 나가기 바빠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가둬둘 장소가, 가둬둘 때가 없는 거야,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었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툭 들어왔다가 그냥 넣어놔야 할 데가 없어. 넣어놔야 할 데가 없으면 이게 날아오면 어떻게 들고 가버리는 거야. 장농이라든가 어디 금고라든가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장농 금고라는 게 뭐야? 지지에, 예? 네. 통보체가 있는 게 그게 장농이고 금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야. 먼저 보는 놈이 인자라니까? 먼저 보는 놈이 인자야. 어? 네. 본인은 머리 좋아가지고, 뭘 해도 이런 애들은 머리 좋기 때문에 잘 해.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비상하게. 네. 한다고. 네. 아이고. 그니까 이때는, 이제, 이때는 벌지, 어축대원까지는. 네. 어축대원 벌어도 거의 내 돈 아니고 다 간다. 그러면 병인정은 어떤가? 정관 들어왔거든? 네. 정관 들어왔는데, 정관의 임목, 자기 장생지 통을 하고 들어왔어? 네. 이때 이제 병화는 힘이 있다고. 네. 힘이 있는데 인계수가 때려버렸잖아. 이게 인계수가. 네. 이때 힘들지, 이게. 응?
근로기간이 증가했어요. 근로기간은. 네. 근로, 물론 양육직도 증가를 쓰지. 근로기간 못 쓰는 거는 편가를 못 써. 편가를 못 써. 그럼 병인대우는 안 좋지? 응? 이사주는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영신은 필요가 없어. 그쵸.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6월에 태어났더라고, 진짜.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처음엔 아니에요. 좋을 필요 없어. 신유술은 가을이라, 좋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평건데. 자, 병화. 그러니까 병화, 정화가 와서 어떻게 됐어? 병화 와서 임수한테 깨진다고. 네. 임수부도 때리고, 개수도 때리는데, 여기서 그러면 병화는 힘이 있고, 임계수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인이니까. 임계수는 뿌리가 네. 없잖아. 네네. 근본적으로. 두 개나 있는데. 두 개나 있어도 뿌리가 없잖아. 그래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진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토는 유금으로. 유금으로 화했으니까. 화했으니까. 그럼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는 네. 할 수 있지만, 저 경우는 뿌리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뿌리는 없지만, 네네. 힘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금생수하니까. 둘 다 일간, 둘 다 신금이, 둘 다 바로 옆에서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예, 예.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저런 경우는 힘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응? 네. 그러면 정관이 깨졌다는 거지, 저때. 네, 네. 저때 힘들 것이고, 정묘대우는 편간인데, 네. 편간이 뭐 합산해서 괜찮아. 근데 정묘는 또 뭐 깨지든 안 깨지든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정화가. 네. 정화가 힘이 없으니까 깨든 안 깨든 괜찮아. 그렇죠? 대신 이런 경우는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아. 이유는 뭐냐? 정화가 들어와서 임수하고 합을 해버린단 말이지. 네. 합을 해버리면 용신 두 개에서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렇죠. 용신 두 개라는 거야. 네. 용신이 임계수가 강해야만이 된다는 거야. 아까 알겠다. 식상을 쓸 때는 식상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는 식상도 약한 데다가 하나를 또 묶어버렸어.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그냥 삼각교신도 되겠지. 근데 무진 기사는 별로예요, 또. 왜 별로냐? 이와 같이 건백수충을 이룰 때, 건백수충 사주, 목화통명 사주에서 제일 맹점이 뭐냐면은, 인성이 나타날 때야. 네? 벽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인성이 나타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목화통명 건백수충을 왜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해놨냐면, 금수라는 이것을 살리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걸 써먹, 살리라고 해놨는데, 네. 이 토가 와가지고 토곡수 해버린다고, 이게. 네. 그럼 우리가 식상 플러스 인성을 쓰잖아. 네. 근로기기도 쓰고, 상관기기도 쓰고. 네. 그런데, 예, 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네. 금백수층을 토가 매립시켜버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백수층도 같지만, 금백수층을 못 써먹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해요. 이 경우. 이 경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담들이 다 노년은 힘들지, 사실. 참. 운명이 무당해지면 해야지. 그, 요번, 이제 내년서부터 을축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사실, 갑자대우와 비슷한 거죠? 비슷하지. 비슷한 거죠. 얼목이 덜 오면은 누가 또 가져가죠? 아니, 아니. 나. 왜냐면, 그 얼목이 결국은 힘이 없잖아. 그렇죠. 예. 힘이 없지. 비금만 더 강해지네. 아, 일단 지금 부모들이 가져와요, 부모들이. 가져가요, 받고. 부모들도 아예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아버지가 원래 돈 좀 있었는데 늦은 도박에 눈을 떠서 다 날리고 지금 좀 있는데 이제 일을 안 하시고 매니저를 하고 있어. 네, 매니저? 네, 매니저. 그럼 사실 하는 일 없는 거잖아요, 매니저 한다는 게. 무당인 거 매니저 필요하냐?
아, 얘가 일정 관리 같은 거 한, 뭐, 자기가 뭐 신경 못 쓰니까 있으면 뭐. 사람 오면은, 이제, 차 타드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다리고. 후탈 때 형 따라가서 뭐 들고, 따라가고, 뭐 이런 거. 심각하게 힘들겠다. 아버지 드립.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남자가 붙기도 어려울 것 같아. 어. 내 생각에 아버지 그 아버지 느낌이 약간 이거 약간 잘못 말하면 약간 건장한 양아치 같아 느낌이. 아니, 몸체도 좋아요. 막 이렇게 건장해서 막 이렇게 살도 안 찌시고 근데 약간 깡패 느낌 살짝 나고. 약간 그래. 근데 이제 험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러시다. 무관사주에 식상이 떴잖아. 네. 관도 없는데 무관. 네, 관도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네, 본인도 아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사실은 결혼 어떻게 알겠어. 안해. 병인되어 놓으면 또 식상이 날려버려. 네, 관 와도 막 다 날리고. 또 지지로 사오미 와야 되는데 사와오고 사오면 이게 유금하고 합을 하기 전에 유가 세계를 하면 어렵겠다만. 네. 그러면 지지로 사화나 오화가 와야 되는데. 응? 대원에서 저 70. 71, 8대. 70. 70대, 80대. 70대 때 기사 대원 오고. 네. 세원에서 와야 되는데, 세원에서. 어? 병원인이나 오면 모르겠다. 병호. 어? 1년 안에 모든 것 같아. 갑지, 널사, 병호, 정미. 어? 정미도 힘들겠네. 병호 때나 봐야 되겠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와 같이 사주에 관살이 없는 사주들은 잘 맞춰야 돼. 그 시기를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남자가 얘한테 맞춰야 돼요, 일단. 그렇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아, 내 느낌에. 뭐. 본인 또 결혼 생각 없어요. 없어. 그 돈은 좀 그래도 좀 벌기는 벌겠는데. 버는 족족 나간다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일단 많이 벌면 많이 그대로 나간대 부모한테. 자식 앵벌이 시키는 부모들 좀.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얘를 파산시켰어 한번. 20대 중반에 근데 어이가 없대. 돈을 딱 가게 차려, 아버지가 차려주시고, 매달 얘가 잘 벌어서 500씩 갖다 드렸는데, 그걸로 얘 모르게 뭐,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걸로 법인카드 만들고, 뭐 해가지고, 뭐 할 때, 싹 빚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얘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한번 있었고, 그것도 얼마 안 돼, 5년 전이었고. 부모들이 자식들 결혼해버리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까봐 결혼 뭐 안 시키려는 부모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진 않은데 거의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느낌? 예. 안타까워. 얼굴은 엄청 이뻤어요. 근데 살이 지금 너무 갑자기 무당되고 나서 확 쪘어 지금. 이제 신급일주가 임계수가 떴잖아. 네. 피부가 깨끗하고 말이지. 네, 네, 네. 어? 피부가 아주 좋을 거야. 네, 맞아. 빛나. 사실은. 윤기가 있고. 그래서 예쁜 얼굴. 예쁘네. 참. 시간을 잊지 말고.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팁인데. 네. 이 신금일주가 있잖아? 네. 신금일주가 임진월에, 임진시에 태어나면 네. 자식을 낳으면 장애인이 하나 나타나요. 장애인이 나타나죠. 신금일, 여자의 경우에요, 여자. 네. 남자는 괜찮아요. 야, 남자는 괜찮은데, 얘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신금일주가 식상이 뭐예요? 육신관계로 이거는 네, 자식이잖아. 네. 자식이 임수잖아, 그지? 네. 이 사주에서. 네, 네. 이 자식이 진토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묘지에 들어가는 게 뭐야? 자식을 하나 잃거나, 네. 자식을 하나, 네. 내가 태어났던 자식을 하나 일찍 보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묘지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 자식이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자. 참회를 가진 자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식을 셋을 낳는데 셋 다 그러냐? 그건 아니야.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애들이 나타나. 장애구나? 죽구나.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날 생각도 더더욱 없긴 한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또. 네, 그렇죠. 또 지금 현재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니까 또 어. 마음이.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신금일주가 시간에 임진시. 이 시간이라는 또 뭐야? 이게 자식 자리잖아. 자식. 네, 자식. 이 자식 자리라서 이제. 자식궁에 자식이 정확히 자기 자리를 차지했는데, 결국은, 뭐야? 묘지에 들어갔다. 요즘은 많이 낫지도 않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 부인이지? 네. 부인인데, 자식을 딸을 셋을 낳았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각장애인이었어요. 어. 똑같아, 구조가. 신금일주인데, 임진시 태어났어. 그래서, 지각장애인. 그러니까, 선천성 시각장애인. 처음부터 눈 못 봐.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니면. 네. 내가 재작년에 내한테 공부한 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인. 아, 네. 그래도 뭐, 그래도 문자 보낸 거 다 보내고, 컴퓨터 다 봐요. 요즘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를 음성으로 변경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안에서 1년 내한테 다녔는데, 뭐, 면접 본다고 한 번 결석하고, 네.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꼬박 1년을 처음부터 다녔어요. 그 친구도 열심히 했지. 천안에서 서울로 오면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가 딱 이제 안내해서 또 이렇게 태워주면 딱 여기 내리고 네. 또 이제 갈 때도 이제 도우미한테 전락하면 또 해주게 돼 있고 또 뭐 장애인들 그 타는 택시가 있어요. 택시. 택시도 할인이 되고 뭐 다 그런 게 있더라. 또 휴대폰 요금도 뭐 거의 반값? 혜택이 많아. 뭐 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 데는 뭐 내가 볼 때 뭐 큰 지장이 없이 잘 그냥 잘만할 정도로 되더라고. 또 집에 한 번씩 또 도우미가 와가지고 이제 가사 도우미가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것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